안녕하세요. 저는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비욘드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김종민 XR 큐레이터입니다. 올해는 공식 선정작으로 42편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또 예년과 다르게 좀 더 다양하고 풍성한 작품들이 저희 섹션을 찾아주었는데요. 게임도 있고요. 연극 형태로 공연되는 작품도 있고요. 미디어 아트와 결합된 작품도 있고요. 그리고 헤드셋을 쓰지 않고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경험할 수 있는 컨텐츠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XR 기술이, 그러니까 가상현실 기술이 다양한 컨텐츠와 만나서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을 많이 선보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전시를 통해서 많은 창작자들과 관객들이 새로운 스토리텔링 도구로서 XR이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전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몇 년째 유니티 코리아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. 비판 유니티 쇼필름 챌린지를 통해서 5개의 프로젝트를 또 선보이고 있습니다. 이 5개의 작품은 유니티라고 하는 새로운 창작 도구를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게임을 만들거나 또 XR 작품을 만들거나 할 수 있는 도구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또 작품으로 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많은 가능성들을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. 또 올해의 어떤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코로나 시기를 겹치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의 왕래가 좀 어렵고 많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 그룹의 창작도 되게 활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1인 창작 작품도 있고 또한 서너 명에서 만든 작품들도 꽤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. 규모가 작다고 해서 작품의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재미없다라고 보시면 좀 오산인 것 같습니다. 매우 좋은 퀄리티의 작품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. 이를 통해서 미디어가 어떤 창작 그 도구들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 창작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. 그래서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폭이 넓어졌다. 그러므로 이쪽 섹션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새로운 창작의 모멘텀들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원래 이제 영화 작업을 하다가 처음 이제 VR 작업을 해서 이렇게 전시로 참여하게 됐는데 다양하게 1층에도 전시되어 있어서 이제 제 작업뿐만 아니고 다른 분 작업들도 오늘 이제 많이 보고 있는 중입니다. 저도 VR 작업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접하지 못한 상태로 공부하듯이 했었는데 여기 와서 뭐 다큐멘터리 형식도 있고 픽션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이런 역사적인 어떤 물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어서 되게 즐겁게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부천 영화제 처음 방문해서 체험하는 부스가 있어가지고 한번 오늘 날 잡고서 방문하고 있습니다. 오늘 비욘드 사이언스의 부스에서 한 네 작품, 다섯 작품 정도 관람을 했습니다. 사실 VR 하면은 게임으로 접했던 거 말고는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체험을 해보니까 영화제에서 이런 식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어서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. 영화제 즐긴 거는 거의 일하면서 처음인데 팀원분들이랑 같이 나왔다가 잠깐 관람한 거거든요. 재밌었습니다. 박수를 치는 플랫? 그걸 봤습니다. 저는 VR 영화는 처음 보는데 생각보다 정말 인터랙티브한 좀 그게 되는 것 같아서 신기했습니다. VR은 2년 전에 처음 보고 2년 만에 다시 보는데 초점도 막 잘 맞고 영상이랑 스토리도 이해 잘 되게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서 즐겁게 관람했습니다. 저 오늘 봤던 작품 중에 8분짜리 그 시드 오브 라이프가 인터랙션도 좀 적당히 있고 모델링도 잘 돼 있어가지고 재밌게 관람했습니다. 저는 이번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작업은 그 코스모 고닉이라는 폴란드 작가의 작업이었는데요. 인상 깊었던 이유는 그 3D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환상적인 그런 느낌을 잘 살려서 약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. 저는 구보를 보고 왔고요. 구보는 경성시대만의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영화제가 매년 열려서 좋고요.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. 비욘드 리얼리티가 올해로 7번째 전시입니다. 아마 전시를 매년 찾아주신 분들은 이 분야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. 앞으로도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저희 영화제 캐치프레이즈가 이상해도 괜찮아입니다. 좀 더 자신감 있게 자기만의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창작의 장이 되기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. 매년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.
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를 더 많이 선보일 수 있는 비욘드 리얼리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희 진짜 준비 많이 했고 많으신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와주세요. 부천영화제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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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천영화제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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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